비행기는 뭘 빌어? 아, 석가모니도 가들 못하고 귀신이 있어가지고는 전 날마다 와서 앉아있는데 어떠다고 빌어 빌기는. 그래서 깨우친 불법이 세상에 가져왔다가 밀어붙여가. 죽은 감나무는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것이다. 석가모니 불의 공의사상의 공은 텅 빈 것이고 용아미륵 부처님의 공의사상의 공은 꽉 찬 것이다. 중생의 고통을 구하기 위해 꽉 찬 공의사상과 광명의 빛을 지니고 사바세계에 오신 생불, 생이지지, 용아미륵 부처님.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죽은 감나무나 똑같은 것이다. 번돌한 영가가 전생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서 보내는 걸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도는 깨우친 용아미륵 부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서 깨우침을 배우세요. 용아미륵 부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생불 용아미륵 부처님께 깨우침을 배우면 살아서 생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 인등이나 연등을 달면 용아미륵 부처님의 광명의 빛을 받아 업장이 소멸되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서 용아미륵 부처님의 광명의 빛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성취됩니다. 생불 용아미륵 부처님을 뵙게 되고 나서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살아계신 용아미륵 부처님의 깨우침을 배우러 안양 수리산 용화사로 오십시오. 죽음은 무익입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로 오세요. 지금 이곳에서 용아미륵 부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 원래 화요일 날이 대보름인데 화요일 날은 평일 날이라 와서 공들이가 힘드니까 오늘 일요일 날 대보름 법회를 오늘 미리 땡겼어요. 또 지장제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겸사겸사 이제 같이 이렇게 법회를 하는데 원래 정월 보름이 1년 내 중에서는 이제 공들이는 날짜라서 이제 제일 좋다 그래요. 네. 정월달에 공을 잘 들여야 1년 내내 이제 좋은 일이 있고 무사무탈하게 잘 산다 해서 이제 정월달에 공을 많이 들여요. 네. 정월달에 공을 들이면은 영동 할머니가 동지 때 내려와요. 동지 때 내려왔다가 이제 섣달, 정월달, 2월달 이제 가신다 그래. 예? 본 사람은 없어. 본 사람은 없는데 이제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2월 영동 할머니가 떠날 때 이제 나쁜 건 갖다 다 버려버리고 좋은 것만 다 주고 가신다 그래 이제. 에? 근데 오늘 지장제일 날 영가분들 한 60명 정도 내가 보냈어. 그래서 오늘 그 정도는 이제 영가가 가고 오늘 법문 내용은 사후세계에서 내가 하려고 그래. 사후세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내가 그 영의 세계에서 내가 법문해 줬지. 네. 이제 사후 세계. 내가 살고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내가 막상 이제 죽게 되면은 어디로 갈란지 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모르면은
무대보러 살다가 다음에는 큰일 나니까 미리 내가 알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어떻게 될란지 지금 다 모르고 살고 있다.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모르고 살고 있지. 그런데 막상 살다가 죽으면은 자기 갈 길을 못 찾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하늘에 떠댕기는 먼지처럼 떠돌아다니다가 낭중에는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사후세계예요. 네? 그러니까 후계를 받아야 된다. 내가 그랬지. 후계를 받아야 돼요. 후계를 안 받으면 안 돼요. 후계를 받아야 사후세계가 보장이 되는 거지. 후계를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다 귀신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많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러 와요. 자기가 수행을 하다가 나이가 먹고 이제 죽을 때가 돼가는데 죽으면은 윤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물어보러 온다고 스님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고 수행을 하고 모르고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모르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죽음이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큰 문제지. 큰 문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이제 자세히 일러줄 테니까 잘 듣고 자기가 판단하면 돼요. 응? 네. 이 방송이 지금 이제 생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다 누구든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죽음이야, 죽음. 죽음. 음이라는 건 죽어서 없어진다는 뜻이요. 네. 죽음이야, 죽음. 응?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을 때는 모르고 살다가 막상 이제 죽음을 맞이하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냥 사라지는 게 죽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미륵부처가 온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알아듣게 수없는 말을 알아듣게 내가 비유법으로 써서 내가 일러주었는데 비유법을 안 쓰면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내가 알아듣게 수월하게 비유법으로 일러주니까 알 수가 있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기존은 볼 수가 없고, 에?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확인이 안 된 걸 지금 믿고 있어, 종교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죽은 감나무는 꽃도 안 피고 열매가 열지 않는다. 내가 그랬죠. 네. 그 죽어버리기 때문에 감나무가 꽃이 안 피는 거다 이거야. 그 죽음은 끝나는 거지. 네. 부처도 마찬가지요. 부처도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죽어버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얘기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에 연기 사상이라는 게 내가 일러줬잖아. 그 연기 사상이 자기가 살다가 죽으면은 다시 올 수 있는 길이 연기 사상 안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다 이거야. 그게 뭔 뜻이냐? 죽은 건 연기가 안 되는 것이다. 일러줬지? 죽은 건 연기가 안 돼요. 살아있어 연기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에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되니까. 근데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죽음은 다 끝나버리는 것이 되니까.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좋은 데로 간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하는 것이 되니까.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다가 죽으면은 그런 사람은 죽자마자 다 그냥 바로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기 사상은 살아있는 것만 되는 것이 살아있는 거. 죽은 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수계를 받아야 된다 내가 그랬어. 그래서 연비를 받아야 자기가 죽음을 면할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전 세계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계를 안 받으면은 모든 사람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어 버린대. 그래서 내가 여러 번을 내가 읽어줬잖아. 연기는 죽은 건 안 되는 것이다.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죽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몸을 팔릴 수가 있느냐 이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미륵부처가 왜 왔는가? 미륵부처는 광명의 빛을 가지고 온 거지. 중생들처럼 그냥 온 사람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나 예수나 뭐 공자나 이런 성인들은 오기는 왔어도 몸에서 광명의 빛이 없어요. 광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중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했느냐, 죽은 감나무를 내가 비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몸에 광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와서 불법을 피우고 종교를 폈는 거니, 살아서 열심히 자기가 기도도 하고 공도 드리고 이러면은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죽어서 좋은 데 간다. 그런데 세상에 만물 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간 데가 있다라니 하나도 없어. 죽어서 좋은 데 간 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죽어서 좋은 데 간 데가 있는가? 없는 거예요. 죽어서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지. 절이나 교회나 이런 거 해놓은 사람들, 그거 가지고 운영한 사람들 앞으로 큰일 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봐야 돼. 거짓말 아니요. 거짓말 했으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극락이나 천국이나 이런 걸 날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없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고 없어요. 천국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고, 응? 천국을 뭐 갔다 온 사람이 있어. 거기를 뭐 갔다 온 사람이 뭐 어떻게 생겼다고 뭐 말을 해줘. 극락이 어디가 있다고 누가 갔다 온 사람이 있어 극락을?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지. 죽어서 가는 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에서 그 스님들 시부렁시부렁 그 생활 보면 한다고 시부렁시부렁 소리 다 그거 들으면 안 돼요. 다 그거 거짓말이라. 거짓말! 교회도 마찬가지요. 모든 종교는. 이제 기독교도 보면은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고 그래요. 네? 구약을 보면은 사람이 원래 소가 사람을 낳았다 그래요. 소가. 그러면 그 기독교의 원조는 어디서 왔느냐? 기독교의 원조는 힌두교에서 온 거예요, 힌두교에서. 그런데 이 연기 사상을 보면은 같은 것이 아니면은 연기가 안 되는 거야. 같은 거.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더라도 다 알 수가 있어. 거짓말 한지 아닌지. 에? 손바닥을 두 개를 놓고 똑같은 놈으로 같은 놈으로 놓고 쳐야만이 소리가 잘 나고 손바닥을 쳐서 내가 쳤다는 그 생각이 머리에 인식이 되고 소리가 나는 걸 다 들으니까 머리에서 좋은 소리가 일정하게 나더라. 이걸 내가 머리에서 인식을 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근데 여러모로 한번 쳐봐. 이건 연기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제짝이 아니야. 제짝이 아니라 이래야. 아, 고무신도 짝이 틀리면 발이 불편하고 못 신는 건데 이것이 맞겠어? 기존 종교는 전부 다 거짓말이라니까. 100%. 이게 연기가 되냐고. 요놈하고 쳐야 돼요. 요놈하고 쳐도 안 되는 거야. 알았어요? 하나 보면은 다 나와 있는 거야. 기존 종교는 모든 게 다 전부 다 거짓말이야. 하나 맞는 게 없어요. 이게 딱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죽은 사람은 손뼉을 못 쳐요.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연기 사상에 이게 근본이라니까, 그게. 근본. 돈 벌어서 돈 세는 것도 뭘로 세? 후구단 아리에 세는 거야. 이걸 한번 봐요, 이게. 이게 틀리면은 모든 종교는 다 거짓말이다, 이게. 거짓말. 잘 보라고. 그러면 벌금 대낮에 아무리 할 일이 없다고 그런 데 가서 그런 걸 듣고 앉아 있어? 아, 생각해봐요. 그래, 거기 가서 그런 걸 듣고 앉아있어. 그 거짓말하는 데 가서.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 이게 잘 들어야 돼. 보이지 않는 거, 볼 수 없는 거, 이건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 하나님 본 사람도 없고, 천국을 갔다 온 사람도 없고, 극락 갔다 온 사람도 없고, 아무도 갔다 오고 확인된 게 없는 것이라니까. 그러면 거짓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은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되는 것은 거짓말을 못 하는 거야. 네. 확인 안 되고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끝까지 이김질한 거는 이기면 이김질 하는 사람이 이겨요. 끝까지 이김질 하면은. 전부 다 거짓말이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열심히 하니까 병이 났더라. 뭔 병이 나사? 병을 낳는 것도 연기사상이야. 그래 안 그래요? 네.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목구멍이 시원하고 속이 시원하지? 네. 물을 먹는 것도 연기사상이라 이거야. 네. 목구멍에서 좋아하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걸 들어왔기 때문에. 궁합이 왔잖아요. 네. 그런데 저한테 맞자는 걸 밀어놓으면 속에서 아니 고구마 먹어 체한 사람한테 또 고구마를 줘봐. 생각해봐요. 그건 이치 안 맞지? 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만물은 다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짝이 맞아야 이게 연기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네. 죽은 걸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죽은 걸 이렇게 모셔놓은 것은 저건 소용없는 거예요, 저건. 그런데 왜 죽은 걸 갖다 믿고 있어? 전부 다 거짓말이라니까. 네. 이씨. 저들이 먹고 살라고 다 그런 수작을 벌여서 하는 거지.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요. 네. 생각해봐요. 이제 거짓말을 해서 하면은 사람이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란 것은 내가 살아있는 이 위치, 현실이 연기로 풀이하면 딱 나와 있어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어떡해요? 따다다 파묻어 버리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죽었으니까 파묻지. 산 사람은 파묻어 봐요. 큰일 나지. 그래, 안 그래요? 죽었으니까 따다다 파묻어. 그럼 따다다 파묻으면 어머니, 아버지 몇 동에 와서 불러보고서 대답하는가? 사람이 불렀을 때 대답하는 게 뭔 뜻이야? 연기사상이야 그게. 네. 그리고 대답이 없잖아요. 죽어버렸는데. 네. 거기다 내가 불러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네. 모든 종교는 다 거짓말이라니까. 네. 100%.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하고 거기다 내가 빌면 좋은 일이 있다 하는 것이 뭐야? 거짓말이라니까. 연기가 안 되잖아요. 죽은 가구는. 네. 왜 겉에 대고 필요사 고려해 쓸데없이. 네. 이 내가 하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내 말을 듣고 깨우치면은요. 종교는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려. 네. 그런 거 믿어서 잘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이 죽으면은 환생할 수가 있는가? 환생이라는 것은 콩을 심었을 때 싹이 나는 걸 환생이라고 그래요. 가을에 추수해서 광에다 갖다 넣어놔봐야 싹 안 나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콩을 가을에 수수에다가 방에다 딱 광에다 모셔놓으면 그대로 있는 거지. 지금 뭐 싹이 나나? 싹 안 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지. 그걸 땅에다가 심어야 콩이 싹이 나는 거야. 근데 싹이 날 수 있는 콩인데도 심지 않으면 싹이 안 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콩을 어디다 심어야 돼? 흙에다 심어야 돼요. 흙하고 콩하고는 연기가 되는데 다른 거는 연기가 안 돼요. 알아들었어요? 살아있는 물체 같은 거 그게 연기라는 거야. 그런데 같은 것이 아닌 것은 안 되는 것이라는 거. 그런데
소가 사람을 낳았다. 뭐 그런 소리를 해. 아, 소고 사람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해. 소는 사람하고 달라요. 소가 여물을 먹고 풀을 뜯어먹죠?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나 다 비슷해 같은데, 사람이 안 하는 짓을 해요. 소가 있어. 아는 사람 손 들어봐. 퇴색인질? 그게 퇴색인질을 해요. 사람은 퇴색인질 하는가? 안 하지? 근데 왜 그것도 되고 소가 사람을 낳았다고 그래요? 거짓말을 했으면요. 자꾸 늘어. 그것도. 거짓말을 자꾸 하잖아요. 자꾸 늘어난다고. 말만 하면 거짓말이 되어버린다. 털색임을 아구를 새긴다 써도 아구를 새긴다. 밥을 먹은 것을 다시 꺼내서 씹어서 다시 댕긴다 해가지고 아구 새긴다 그래요. 그래서 그 털색임이라고 하는데 소가 사람을 낳았다. 얼마나 사람들이 밀어놓고 멍청하면은 그런 걸 믿느냐 그 얘기요. 참, 예? 어떻게 소가 사람을 낳아? 또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축생을 받는다는 것도 수확한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사람은 잘 들어요. 왜 내가 연기 사상을 말해줬느냐. 같은 것이 아니면 연기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아니, 사람하고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통한데, 깨우친 부처님한테는 통오질 아니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전부 다 거짓말이요. 거짓말. 거짓말.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거짓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기사상을 내가 탁 들고 나와서 내가 얘기해 준 거야. 꼼짝도 못하게. 꼼짝을 못하게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힘을 못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기사상을 가지고 나서 내가 탁! 세상 내놓은 거야. 꼼짝 못하게. 그 힘을 못 붙지? 근데 이제 어쩌다 하나씩 이제 그 댓글 단 사람이 있어요. 교회 사람 아니면 저래 된 중들인데. 그게 얼마나 멍청하고 맥혔던지 이상서를 써놓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건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더라. 예? 그러니까, 연기 사상을 왜 내가 내놨느냐. 그런 사람들을 내가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내가 내놓은 거예요. 틀어막아버려야 돼요. 예. 틀어막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만이 연기라는 것이고, 산 사람하고 죽은 거하고는 연기가 안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살아있으면 연결 수가 있는데 부처님은 벌써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내가 빌어봐야 절대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가 광명의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중생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섞어보면 광명의 빛이 없어요. 중생이라 일반 중생.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절에 가서 빌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맞아 틀려? 맞습니다. 맞죠. 요만큼도 빈틈을 주면은 시비를 거니까 꼼짝 못하게
오감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광명의 지식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중생하고 살아있는 인간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시작이야. 안 되니까 겉에 대고 비려봐야 아무것도 없다 그 뜻이야. 그때 그 빈 사람들은 다 정신이 다 나간 사람들이지. 아니 맞잖아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해.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살다 죽으면 이제 어떻게 오는가? 오는 것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오는 것은 사람의 인간의 몸은 영혼이라는 게 있어. 영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 몸에 영혼이 있다 이거야. 그 영혼은 그것도 내나 광미 빛처럼 빛으로 되어 있어요. 빛으로. 그래서 사람이 살다 죽으면은 육신은 갖다 내버려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혼만 떠나버리는 게 죽음이 되니까. 그럼 영혼은 영혼끼리 해야 돼요. 내가 뭐라고 했어? 연기는 같은 것끼리만 된다고 그랬지? 같은 것이 안 되면 연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혼하고 부처님의 광명의 피하고 같이 연기를 해야만이 환생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순결 받으라는 얘기야. 그냥 못으로 받아, 쓸데없이. 광명이 없는 사람이 숙여하면은 그건 숙여가 아니라 숙돔이지. 숙돔. 숙돔은 저 한여에 가면 다 해줘요. 절에 올 필요도 없어. 그럼 다 해주는데. 왜 내가 거짓말 했어요? 아니, 한원에 가면 다 해준다니까. 여기 가서 왔습니다. 숙돔 떠주시면 떠준다. 잘 떠요, 그 사람들도 숙돔만. 근데, 광명이 빛이 없으면은, 부처가, 광명이 빛이 없으면은 부처가 아니에요. 일반 중생이지. 그래서, 중생 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인간이 살다가 모두 많이 수없는 사람들이 다 죽어갔잖아. 그 죽어간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느냐? 다 바람처럼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알았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으로 사라지지 말라고 내가 수기를 모두 다 해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비유법을 써가면서 말해줬으니까 귀로 쏙 들어가 안 들어가? 네. 쏙 들어가지? 네. 이것도 못하는 사람은 굶어야 돼. 밥 먹고 뭐 해까지 그 사람도 아직 30도 못 갔는데.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연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항상 같은 것끼리 해야 돼. 연기를 같은 것끼리. 그래서 내가 이것은 같은 게 아니잖아. 요 놈을 해봐야 그 소용없는 짓이야. 이것은 이거 무한 짓이야. 이게 연기 안 되는 거지. 소리도 안 나고. 그러니까 요놈으로 쳐야 돼. 다. 그렇지? 네. 이걸 연기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생들이 입을 살아있는 입이니까 자꾸 헐뜯어요. 인간들이 중생이라 헐뜯으니까 어떻게 해요? 입을 틀어막아야 할 거 아니야. 틀어막으려면은 기량을 안 막아줘요. 그러니까 연기법을 탁 내놓고 입을 확 틀어막아버려야만이 꼼짝을 못해. 속으로는 아이고 나도 가서 받고 싶은데 하 이놈은 멀리 가서 내가 못 간다 그러는 둥들이. 여기 지금 수도 없이 많아요. 수는 몇만 명이죠 기다리고 있어요. 받고 싶어서. 받기는 받아야 하는데 아이고 그 가서 내가 머리 숙이고 기를 해야 되는데 하 이거 참 어떻게 할까. 죽을 지경이지. 죽으려고 자꾸 다가오는데 어떡해. 이번에 못 받으면 내가 봄에 죽을란가. 봄에 죽으면 큰일 났는데 네가 받아야 되는데. 하 이거 그래 아니야. 원래 겨울에는 날이 죽으니까 뺑뺑이 얼었다가 봄 되면 날이 풀어지면 많이 죽어요. 사람들이 봄에 많이 죽어요. 겨울에 잘 안 죽어요. 꼭 봄에 따뜻하면은
다 녹아서 나 슬슬 죽는 거야. 하나, 다 죽어. 그래, 저는 거짓말 아니라니까, 근데. 그러니까, 파티는 받아야 가는데, 하, 이거 가면 내가, 부처한테 내가 귀의를 해야 되고, 원래 숙을 해야 되는데, 하, 가게 참. 중생이라 그래, 중생이라. 알았어요? 그래서 대나무가 마디마디가 있어요. 알았어요? 왜 마디가 있겠어요? 대나무는 이렇게 하심을 못 해. 대나무는 하심을 못 한다고 마디마디가 있어가지고 구부리면 구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른 나무는 매듭 없으니까 잡아당기면 촥. 그래서 하심을 하는데 이 대나무는 이러고 서 있다고 하거든요. 하심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면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야. 그렇지? 네.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어요. 끝나버려. 그까지 그 뭐 아 그까지 그 저 하심 한 번 했는데 왜 그걸 못해? 머리 한번 수그리고 아이고. 수행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세월이 가서 나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숙이 한번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해주지 내가. 네. 근데 그런 말 그런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이 바보들이. 에이구 참네. 그럼 또 내가 좋아요. 에? 내가 찾아다니면서 해주진 않아요. 알았어요? 네. 찾아다니면서 해주지. 일체 허지나 해주진 않아요. 지가 지발로 걸어가야지. 안 해주지? 네. 지가 지발로 걸어와야지. 그러니까 이제 알았지 확실히. 네. 그래서 속에가 소중하다 그랬죠. 그래서 아니 아, 콩을 많이 수확해서 방아방아 쳐져 있으면 뭐해. 심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럼 콩이 뭐라고 그랬어? 주인한테 야 이놈아 나 좀 심어라. 어떻게 하려고 나가다 이렇게 저, 가다 놨느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심지 않으면은 끝나는 거라니까. 심었을 때 콩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네. 아, 틀림없죠. 아 세상에 이치가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살라니까 안 되는 거지. 네.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네. 아니 용화사에 와서 숙회 받고 집안이 안 좋은 사람들 손들어봐. 집에서 버쩍버쩍 광미 빛 본 사람들도 있지. 폭이 네. 돼 있어요. 내가 몸에 이 숙회 받으면 광미 빛이 들어가니까 자꾸 보여요. 버쩍버쩍. 그 사람은 그냥 100%요. 죽으면 그냥 눈에 받는 거. 이거, 이거 할 것도 없어. 바로 그냥 되는 거예요. 용화사에 가려면은 이제 좀 더 해야지. 욕심도 되게 많네. 용화사에 가려면은 여기다가 받아야 돼요. 마정숙이 아니라 정상계주숙이. 정상계주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광미빛에서 나온 줄 알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받으면. 근데 그거 받으면 이제 부처 되는 거지. 생각해봐요. 부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받으면 좋지. 네. 그것도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도 보니까요. 자 지방에서 경상도 막 그 먼데 거기서도 많이 왔더라고. 숙회 받으러. 그래서 내가 이제 소개해주면서 물어봤지. 어떻게 왔느냐 물으니까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 보니까 어떻게 소개를 받으려면 안 먹었냐고. 야 이거 안 받으면 앞으로 큰일 나갔더래요. 잘못해서 다 죽어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받으러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람은 수승하지. 얼마나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영부영 하다 보면 못 받아버려. 어영부영. 응? 그러면 자기만 손해지. 생각해봐요.
내가 아까도 방에서 가만히 생각, 자, 우리 스님이 오늘 연보를 무지 오래 했어요. 용화사 문이 다 열려가지고는 문짝도 없더라고. 다 뜯어져 버리고. 얼마나 세게 해버렸던지. 응. 그렇게 세게 했는데, 아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세게 했겠어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게 한 거지. 근데 그게, 봐요. 부처가 세상에 와서 복을 준다. 예? 부처가 닦아놓은 게 없으면요, 이 수교를 줘도 광의 빛이 나가질 않아요. 네. 몸에가 광의 빛이 있다는 것은 그만한 공덕을 가지고 있는 거지. 네. 그 공덕을 용화사에서 가지고 있으면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네. 거기는 중생을 제도한 데가 아니에요. 네. 여기서 하는 게 제도한 건지, 거기는 사람들 모두 제도를 이미 다 와 있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 있는 사람은 이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동쪽 다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부처가 사바세에 와가지고 자 중생을 제도를 나니까 그동안에 수없는 세월을 살면서 공덕을 지어놓은 걸 전부 다 중생들한테 다 빼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알았어요? 계속 빼주는 거지. 아니 에너지가 나갔는데 빼주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가져가면 뭐 해야 돼? 죽을 때.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것도 내가 아껴놨다가 가져가면 뭐 하냐고. 그렇잖아요. 네. 그 아끼지 빼줬다고 그래서 못 가질 않아. 나는 가는 거지. 네. 그렇지? 네. 그걸 내가 주인인데. 네. 그러니까 이것을 중생들한테 이 좋은 놈의 에너지를 다 빼주고 떠나는 게 부처라니까. 감사합니다. 응? 응. 근데 이렇게 이제 스님이 그냥 오늘 그냥 연보를 오늘 얼마나 한 줄 알아요? 두 시간 반을 했어요. 두 시간 반 동안 자기가 에너지를 다 쏟아낸 거지. 죽으면 부처돼요. 100% 돼요. 네. 그래, 안 그래? 아, 목걸이 쳐들어가고 여러분들한테 다 오늘 다 베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용화색에다가 문패를 크게 달아주었어요. 문패. 네. 근데 사람이 살면서, 근데 이런 분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요.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연보를 하면은 여러분들 따라서 연보를 하면 두 분 똑같이 스님이나 여러분이 똑같이 연기하는 거예요. 오늘 두 시간 반 동안. 네. 그렇지? 네. 기가 막히죠. 예.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그 어려움이 없어요. 살아봐야 거짓말인가. 예? 그리고 혼자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다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싹 안전들 빗기 가버리지 그런데 가도 아니요 여러분들은 네, 자연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안 좋은 데는 가질 않아요. 그게 다 그렇게 자동으로 되는 것이 되니까. 그러면 광명의 빛이 뭐 나오시오 이게 나오나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광명의 빛을 받으면은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지 뭐 나 데려다 주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안 그래? 네. 나 이제 죽었으니까 부처님 다 데려다 주시오 극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동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연비를 받는 거예요. 이제 잘 알았지? 네. 그래서 수배가 소중하다니까요. 이거 안 받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다 받아야 돼. 받아놓으면 걱정 없어. 그렇죠? 걱정 없다니까. 근데 이제 머리에다가 이제 정상견주다 받아놓으면은, 하, 이거 이제 부처들 파인데 큰일 났네. 아이고, 그래, 안 그래? 응? 큰일 났어. 아, 참.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생활 법문 그런 거 틀어봐야 여러분 하나 도움 안 돼요. 여러분들도 더 잘 알아, 생활 법문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용화사에 오면서 한 6개월, 한 8개월, 한 8개월 정도 다니면서 들었죠? 네. 여러분들은 기존 있는 절의 수인들보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이요. 한번 태양 하나 한번 해봐. 불법 가지고. 그 사람들은 나를 좀 뭐지? 여러분 말하면. 그 뭔 소리요, 그러지? 아이고, 공부가 안 돼 있네. 나 가야겠어. 그래야지. 여러분들 나와버려야 돼요. 같이 말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공의 사상이라는 건 항상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번만 받아놓으면은 여러분들은 공의 사상으로 몸이 딱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란 게 없다니까. 죽음. 설령 용화세계 못 가고 윤회 받아서 사바세계 와서 환생을 해도 나고 낫다 죽으면 또 오고 와고 늘 그럴 판이다. 항상 있는 거니까. 알아들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정년의 사람들은 아직은 공부가 안 돼 있고 깨우침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뭘로 써먹느냐? 내 안에 부처가 들어앉았다, 뭐, 내 안에 뭐, 주인공이 들어앉았다 해서 하고 근설을 해요. 예? 네. 내가 하는 말 같이 깔끔하게 똑 떨어진 깨우친 법을 들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중생이잖아요. 중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뭐, 부처가 들어앉아 있다. 예? 네. 내 안에 뭐, 주인공이 들어앉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처가 들어앉아 있으면 뭐해? 부처가 가짜인데 방황도 안 하고 중생인데 들어앉아 있으면 뭐해? 생각해봐요. 못 알아들어? 부처가 깨우쳐가지고 보면서 광명이 나오고 중생 제대로 쓰는 능력이 있는 부처가 들어앉았다면 또 몰라. 뱃속에 부처가 그런 것이 없는 중생인데 뱃속에 들어앉아서 뭐 해? 부부? 그렇지. 괜히 무릎관절염 생기지.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놈의 종교는 없어져 버려야 돼. 지구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엄청나게 높은 법문이지. 뱃속에 뭐가 들어앉아 똥만 차 있지. 그러니까 천도제도 그냥 맨날 지내라고 쌓고 그냥 뭐 네 번을 지내라 뭐 일곱 번을 지내라 매년 죽을 때까지 1년 한 번씩 지내라고 쌓고 그러잖아요. 응? 천도제가 뭔 뜻인데? 천도제가 내가 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거, 볼 수 없는 거 확인 안 된 건 내가 뭐라고 했어요? 가짜라고 그랬죠? 거짓말. 천도제를 어떻게 지내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중생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리고 귀신은 귀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천도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귀신이 그거 가지도 않아요. 그거 가면 뭐해? 쓸데없이 그 허거로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이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한번 해볼까? 그제 이제 우리 아버지 산이 여기 있잖아. 네. 몰라? 아니요. 알죠? 네. 잘생겼죠? 네. 잘생겼어요. 저 양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그때는 내가 절 안 할 때라 스님들이 참 나한테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이제 치료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더라고 돌아가신 거. 참,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와서 천도제를 지내고는 볼 때마다 졸랐어. 그래서, 그 저력이가 뭐해서 이제, 알았다고 하고, 이제, 그 절에 가서 천도제를 지내는데,
말을 해야 될랑가 모르겠네. 참네. 아이, 천도진을 이제 지내는 저를 내가 이제 갔잖아요. 법사위를 쓱 가서 이제 앉아있는데, 어휴, 아버지가 쑥 나타나, 앞에. 쑥 나타나더니, 나를 막 눈을 이래가지고 막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눈을 크게 또 쳐다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말 보는 거야. 확 손을 이러면, 내가 이 영가를 잘 봐요. 진짜로. 통과 들으면서 저년들은 천도 못해! 이러는 거야. 깜짝 놀랐지. 나보고 쓸데없는지, 쓸데없는지. 죽음을 보고 저년들이래. 저년들은 천도 못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는 죽음으로 안 보이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소중한 말이요. 중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천연들은 천도 못해! 무슨 날 보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허담하고 나올 수 없잖아. 해결해야지. 그러면은 주위 가서 쓱 앉더만은 옷을 탁탁탁 털더만 나가버리더라고. 법단에서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천도를 뭐 네 번을 해야 된다 뭐 했었고, 하이, 종들 살꾼들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는지 돈을 있잖아요. 그 천도지에 지내려고 이제 돈을 가져가잖아요. 절에. 그러면은 수표는 또 안 받은 데가 있어요. 현금만 받지. 받으면은 돈을 가져가면은 방바닥에다가 돈을 쫙 이렇게 깐대. 쫙, 그래서 깔아가지고 끝에 가서 딱 맞아야지. 이렇게 좀 안 맞으면 또 돈을 또 새로 가져라고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아, 천만 원 갖다 줬는데 또 가져라면 2천만 원 갖다 줘야 되잖아. 천도 안 돼! 이런데 이쪽이 또 가져라고. 그런 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용화서 가서 착 깨우치니까 그런 건지 앞으로 안 당하겠지? 그렇게 거짓말한다고 얘기요. 그렇게 거짓말해서까지 그 돈 벌면 뭐 해? 죽으면 이미 뭐 없어지는 몸도 아니.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천도를 한다는 자체가 거짓말이죠. 천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천도는 연기가 됐을 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야. 연기가 됐을 때만이. 알았죠? 연기가 안 되면 천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몸에 광명 빛이 없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해? 그래서 죽음을 보면 끝나는 거라니까. 끝나버려. 그래서 내가 오늘 일러주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절에도 많이 댕기고 많은 수행을 했어도 죽으면 그냥 사라져버려. 그게 그래요. 그건 연기가 안 된다는 얘기야. 중생으로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중생이란 게 뭐요? 중생은 무상하다고 얘기야. 뒤에 끝도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무상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야.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뭐 외국은 빼놓고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다 요가 나한테 이걸 받아야 된다니까. 아, 받기 싫으면 이제 없어지면 고망이고 까지고. 죽음 없어지면 끝나는 거지 뭐. 강제관서는 안 하는데 자기가 이 사고에 다시 못 받아서 오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받아야 된다고 얘기야. 받아야 돼. 무조건 이유가 없어. 딱 맞지 내 말이. 이유가 없대. 내가 받아야 된다니까. 여기 남자 하나 처사 하나 몇 번 찾아오더니 소개해 주니까 또 안 오더라고. 이것이. 안 줘. 그런
술법을 많아요, 사람 인간들. 이제는 내가 죽으면 귀신 안 되니까 이제 안 가도 되지. 이러고 하면서 어디 있다고.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불교면은 뭐, 인도, 티벳. 원래 인도가 이제, 인도? 네. 인도. 히말라야 넘어와서 걸으면은 티벳. 티벳에서 요리 넘어오면은 중국 땅. 네? 네. 그 다음에 한국. 요리 물건을 또랑 건너가면은 일본. 요렇게 돌아서 건너가는데, 불교인데, 다, 그거, 부질없는 종교를 하고 사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어도, 이 세상을 잘 살고, 죄를 안 지고 잘 살면은요, 죽은 뒤에도, 누가 구원을 더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알아들었어요? 네. 아니, 여러분 봐요. 자기가 유튜브 안 보고 남의 말을 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네. 그 사람들은 복지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또 가져가서 따라오니까 용화사 왔더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사진관 가봐요. 가면 이제 영정 사진 몇 개 있죠. 네. 봐봐요. 얼굴이 완전히 그냥 무슨 연예인 같아. 허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죽은 사람 시큼둥둥 했었어 죽은 사진 처음에는. 근데 연예인 사진 같아요. 허는이 그렇죠? 죽은 뒤에도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게 광명이 빛을 받으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그분들이 영화 세계가 있으면은 자기 사진을 그냥 놔두겠어? 생각해봐요. 그게 세상의 이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만큼은 여러분들이 몸에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남을 제도할 수 있는 광명의 빛을 가질 수는 없고, 네. 내 자신만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빛은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잘 배웠지? 네. 똑똑하게 배웠지, 이제? 네. 그걸 알아버려야 돼, 확실히. 네. 그걸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은 큰일 나지. 그래서 공의 사상이란 건 항상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이 되려면은 항상 있어야 확인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빌어서 내가 뭘 보고 받으려면은 그건 공의 사상이 아니야. 그건 다 거짓말이고 가짜고 거짓말이지. 그래서 항상 내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종교가 확인이 되는 종교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자도 모름잡는 종교지. 내가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다. 아, 기도해서 어떻게 좋은 일이 생겨? 무슨 거짓말이야. 그건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볼 수 없는 거, 보이지도 않는 거, 확인도 안 되는 것을 뜬구름을 믿고 있다, 그 얘기야.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항상 믿으면 죽어봐야 내 거짓말이야. 죽어봐. 거짓말인가. 사람이 좋은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살면서. 좋은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 그래야지 덕을 안 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올해까지 건강히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요. 알았어요? 네. 아, 감나무 밑에 가보소. 홍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뺑감도 다 떠져버려. 수없이. 가을에 가면 홍시를 많이 달리질 않아요. 다 뺑감으로 많이 떨어져버린다. 열기는 많이 열어요. 근데 가을에 가보면 그 숫자가 그렇게 붙어있질 않아.
예? 사람도 마찬가지요. 젊은 사람이 죽으면 해봅니다. 말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안 벗으니까 그러지. 젊은 사람이 수없이 죽어요. 애들도 죽고. 똑같은 이때 나이가 떨어지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얼굴이 그렇게 많이 늙지 않고, 예? 네. 건강하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처님. 왜요? 아, 내가 뭐 나이가 몇 살 먹었나? 몇 살 먹도 아닌데.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은 오래 살아야 돼요. 네. 오래. 왜냐면 이 사바세계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네. 내가 용화사에 온 사람들, 숙여 있는 사람들은 천신만이 내가 용화사에 가려고 내가 마음을 내서 다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에 마지막이 되니까. 용화사에 와서 박수 치는 것도 마지막이고. 참.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비유로 콩도 심어야 싹이 나는 것이고, 알았어요? 네. 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매년 봐봐요. 농사 짓는 것도 농사를 지니까 쌀이 나오고 곡식이 나와 사람이 먹고 살지. 농사한 집은 어디서 나와요, 곡식이? 응? 뭐, 들판에서 뭐 풀을 뜯어먹어? 농사 짓는 것도 연기사상이다, 이거야. 그럼 사람이 짓는 거지, 그럼 뭐, 누가 지어? 귀신이 와서 농사 지어요? 귀신은 농사를 못 짓는다고 얘기야. 왜 못 져요? 육신이 없잖아요. 육신이 없는데 누구랑 연기를 해? 다 나와 있는 건데. 전부 다, 그래, 내가 말이 맞아, 틀려. 전부 다 거짓말한 거라니까? 거짓말! 농사를 누가 짓냐, 이게. 산 사람이 짓는 거지. 귀신이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귀신이 지었으면 얼른 죽어서 가야겠네. 귀신한테 밥을 더 먹으려고. 뭐.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러면 얼른 죽어버릴 거 아니야. 그래, 밥을 더 먹지, 귀신한테 가서. 농사도 산 사람이 짓는 거지. 죽은 사람은 못 짓잖아요. 네. 살아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게 뭔 뜻이야? 연기 사상이잖아요. 네. 근데 왜 죽음을 자꾸 들먹어서 죽는 걸 못하게 자꾸 들먹거리고 그걸 맨날 쳐다보고 빌어싸 죽은 데다라고. 참나.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야? 오직이나 관세모살이 속을 터졌으면 쳐드리시오 그럴 거 아니야. 아이고. 그래, 안 그래요? 네. 아, 여기 또 이렇게 앉아있어요. 석가모니, 요. 앉아있어요. 예수하고 나란히 손잡고 앉아있네. 아, 이제, 처음에는 따라 떨어지더니 요새는 둘이 사귀고 있다고. 또 나란히 앉아있어요. 그래, 나란히 앉아있어. 광명의 빛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광명의 빛을. 알아요? 중생을 벗어나려면 광미비를 파괴해야 돼요. 별을 심으면 태양의 빛을 잘 일조량을 받아야 별과 가을에 곡식이 열어서 이렇게 고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의 광미빛을 안 받으면 별과 열어고 서 있어. 알맹이가 안 들고. 알맹이 안 들으면 다음에 심어 싸게 안 나갈 거 아니야. 네. 그 연기가 안 되는 거라 그래요. 아, 다 나와 있는 걸 이러더라도 말귀를 못 알아서 사람들이. 아, 지금도 보니까 뭐, 방송에서 이리사들, 여자들, 걸릴 없이 갔어. 뭐, 부두방송에 가서 막 이리사들 좋아가지고, 여자들. 에이구, 그런 여자들은 참 꼴찌가 보이더라고. 뭐, 왜 이러고 앉아있어? 아무것도 없는 데 갔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얘기, 뭐, 누구 뭐, 가피, 뭐, 누구를 믿으니까 뭐, 좋은 일 있고, 뭐, 이런 소리. 그걸 왜 들어올 것까지 가는가 몰라, 여자들이. 참, 아이고. 그건 자기 죽음을 재촉하는 짓거리야. 그런데 가봐야. 흔적
아무것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 죽어버리면. 그래서 옛날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요새 이게 변질돼가지고 그러는 거죠. 옛날부터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야. 깨우침이라는 게. 알았어요? 네. 봐요. 이 사람이 살다가, 뭐, 저, 처녀 총각이 죽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몽가 귀신이라고 그러죠? 몽가 귀신은 집안의 해고자를 해요. 그러면 몽가 귀신 어떻게 이제 처리한 줄 알아요? 예? 네? 뭐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잘 들어. 몽가 귀신은 집안의 해고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바닥, 응? 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바닥을 밤에 몰래 그걸 파. 파가지고,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거기다 대고, 묻어. 묻을 때, 그냥 안 묻어. 떡치는 채이죠, 채. 알지? 채 보면 군역이, 여러분 채 군역 해봤어? 못 써요. 하도 많아서. 그놈을 얼굴에다 딱 씌워가지고 묻어놔. 채를 씌워서. 그 왜 씌워놓은 줄 알아요? 귀신이 누워서 꼭 구멍을 막 계속 씌우는 거야. 쉬다가 사람이 지나가면은 이게 울리잖아요. 울리면 또 쉬다 또 잊어먹어버려. 잊어먹고 또 새로 세야 돼. 어, 굶는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채를 씌워놓는 거야, 채를. 봐요. 사람이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전부 다 살궁되는 소리지. 다 역사에 다 나와 있는 거라니까. 중간에 살면서 사실 변질돼가지고 뭐 빌면 좋은 일 있다, 뭐 어디다 대고 빌면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지. 원래 조선 역사를 보면은 다 나와 있는 거라니까. 깨우침이. 그래서 몽다리 귀신이 있으면 집안에 해코자료가 안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땅에다 묻어놓고 사람이 다니면서 지내던 게 사람 많이 다니면서 묻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채를 씌우란다니까. 잘 알지 내가. 그러면 눈을 쉬어요. 밤낮에 쉬다 채권역을 쉬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울리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려 또 쉬다가. 또 새로 쉬어야 돼. 그게 귀신이 묻혀있는 세상이야. 알고나 살아요. 여러분들은 용화 미르 부처님을 만난 게 여러분 팔자에 최고라니까 최고. 아, 생각이 말이야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옛날부터 나와 있는 거야 깨우침이. 나와 있는데 풀이를 할 줄 모르고 중생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묻혀 오다가 한 4, 50년 전부터 이제 바싹 뭐가 생겨났냐면 이제 이 비는 것이 생겨났어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그냥 전신만신 교회 가면 빌고, 절에 가면 빌고, 빌어 쌓고, 막 달라고 쌓고, 울어 쌓고, 막 빌고. 참, 그걸로 변질된 거죠. 비는 걸로. 비기는 뭘 빌어? 아, 석가모니도 가들 못 오고 지금 귀신이 있어가지고는 날마다 와서 앉아있는데 어떠다고 빌어 빌기는 빌어서 될 일이 그게? 죽어버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깨우친 불법이 세상에 가져왔다가 밀어붙여가.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지? 여러분들은 다 알아버려야 돼. 그래야 변질이 안 돼. 중생은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도 해놓고 한 2, 3일 지내면 밥이 쉬어 변질돼가지고. 왜 그런지 알아요? 밥이 중생이라 그래요. 밥이 깨우쳤으면 안 쉬지. 그래서 또 근데 밥이 중생이라 오래 놔두면 쉰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절에 안 오고 오래 놔두면 여러분들도 쉰 밥 된다고. 거짓말 같아? 내가 잘 알지? 네.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라니까. 내가 읽어주니까 맞다고 그러지 다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 아는 거요. 그래서 내가
연기 사상, 응? 연기 사상이 확실하게 머리로 각인이 되어버려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공의 사상이 들어가는 거야. 응? 그러면 공의 사상을 왜 네 얘기를 해줬느냐? 스님들이 듣고 자꾸 배우는데 이걸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되어버려. 왜 그러느냐? 공의 사상을 알아야 내가 항상 있는 것이고 항상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내가 용화세계를 갈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공의 사상을 이뤄준 거야.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영혼이 공의 사상이잖아요. 영혼이. 네. 밥에서 쉰 것처럼 영혼이 쉬어버리면 그 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건 쉬지가 아니에요. 공의 사상이다. 알았어요? 네. 안 쉬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공의 사상을 여러분한테 말을 해준 거지. 그걸 가르치니까 중들이 좋아가니까 입이 찢었어요. 그것까지 좋아가지고. 좋아서. 근데 내가 하는 말은 딱 들으면 알아보죠. 요것들이 배워서 써먹는 것이구나. 알았죠?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알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배웠지? 네. 재밌어요? 네. 근데 시간이 밥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 재밌어? 네. 공의 사상이란 건요. 봐요. 기존 종교하고는 정반대야. 네. 응? 네. 공의 사상은 항상 내가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응? 네. 안 보이는 것은 공의 사상이 아니지. 항상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내가 확인이 돼야 되고. 알았어요? 네. 못 보는 것은 공의 사상이 아니다. 그 얘기야. 그래서 내가 뭐라 보느냐? 바닷물을 얘기한 거야. 여러분 바다 물 빠지면 그거 채울 수 있나? 바닷물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지? 네. 이것도 일러주면 또 미국이 또 과학자들 또 써먹을까 싶은데 말 안 한다. 써먹지 대번에. 네. 다 알고 있어요. 어디서 생겨났는지. 근데 바닷물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인천 가면 인천 바다 항상 물이 있잖아요. 네. 언제든지 가면 내가 확인이 되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야. 아. 그러니까 바닷물을 보면은 불법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물 위에 바다에 있는 물이 있잖아요. 그 물 속에 중생들이 살고 있는 거야.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공의 사상 안에 중생들이 살고 있다 그 얘기야. 그렇지? 예. 그러면 그 중생들이 바다에 바닷물에 물고기는 중생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인간도 마찬가지죠. 네. 미륵부처님이 공의 사상에 모든 중생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고기는 남은 살다가 죽고 남은 살다가 죽고 그거 없어지잖아요. 네. 응? 네.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러지. 나고 살면서 안 죽은 사람 봤어요? 똑같아요. 바다 물고기나. 공의 사상 안에 중생이 의지하고 사는 거야.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어도 부처님의 광명의 빛 속에 거기서 구원을 의지를 하고 살아왔던 게 인간이 되니까. 그런데 바다는 현재 사바세계에 있지만 미륵부처는 사바세계에 오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용화세계에 있다가 내려온 거니까. 네. 네? 네. 미륵부처는 태양에서 왔다니까. 태양에서 왔냐면 빛을 가지고 지금 어디서 와? 그러면 그늘에서 와요? 그늘에서 오는 빛이 없지. 네. 태양에서 돼요. 태양에서. 그러니까 태양에서 빛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다나 똑같은 말이야. 바다 물이나.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바다에 가보소. 물고기가 있지만 바다가 뭐가 있어? 물고기가 나만 죽고 나만 죽고 그러지. 물고기 안 죽은 거 봤어? 다 죽어요. 나만 죽고. 사람도 마찬가지요. 사람도 그냥 나만 죽고 그러지. 죽어.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수를 쓰느냐. 죽어서 좋은 데 간다고 또 이렇게 말을 붙여놓은 거야. 예? 네. 죽어서 좋은 데 간다고. 죽어서 좋은 데 가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공의 사상을 모르니까 그런 말 한 것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기존 종교는 종교가 엉터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걸 만들어서 빌면은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저 불상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다가 에? 모셔놓고 거기다 대고 빌라고 그래요. 불상. 불상도 똑같아요. 내 물고기가 똑같아요. 물고기나.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에? 그러니까 저는 형상을 놓고 빌어. 알았어요? 그런데 그 형상이란 것은 아무 근거 없이 빌으라고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저렇게 만들어놓고 빌으라 그 얘기야.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빌면은 누가 대답을 해 저기서?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못 꼼짝 못하게 죽은 건 연기 안 된다고 내가 딱 잘라봤어. 의리로 봐, 이 보살. 내가 비상하지, 머리가. 네. 죽은 건 안 된 것이다. 그래서 죽은 감남을 내가 들이대버렸어. 어때요? 네. 죽은 감남은 그 뭐 하려고? 가만 앉으면 죽어버려서 베어버려야지. 소용없이 그러죠? 네. 여러분들은 그 뜻을 내가 이제 정확하게 내가 머리다 내가 꽂아준 거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제 별로 이제 어디 가서 쏙지는 안 해. 이제는. 그렇지? 쏙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오늘 그 보살 안 왔네. 저를 댕기던 보살이 스님이 죽어버리니까 자꾸 보살한테 꿈에 나타나서 귀찮게 한다고 그러는 거야. 스님이 죽었으면은 수행자니까 근화세계 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왜 저를 댕기는 불자한테 들러붙어서 맨날 꿈에 나타나서 귀찮게 해요. 천도해 달라고. 알았어? 스님이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잘 몰라서 그렇지 머리 깎은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까지 그 자존심 가지고서 뭐해? 자존심 누가 사가지도 않는데. 자존심 누가 사가요? 개담으로 가. 그런데 그렇게 엊그제 전화 와가지고 막 죽었대요. 전화 와가지고. 자기 조상은 다 천도에서 좋은 데 가서 다 좋았는데 나한테 없는 주홍이 나타나가지고 죽었다는 거야. 주홍이 죽어가지고. 그것도 또 지가 또 밀어붙이라고 했단만 또 지가. 지가 밀어붙이라고 그랬대야. 에이구. 그런 거짓말에서 살다 죽으니까 주홍이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이 보살을 착 보니까 진짜 오리지널 부처님한테 다니거든? 그러니까 이 보살한테 내가 들러붙어서 내가 귀찮식해야만이 나를 거기다가 천도를 해주겠다. 이러는 거야. 이제 이해가 알죠? 네. 그래서 귀신도 보면 몇 대 처먹을 테니까. 그래, 안 그래? 네. 아, 지가 가야지. 자꾸 부처한테 하고 붙어서 이렇게 힘들게. 그렇죠? 그게 중도의 심보야. 여러분들이
전날에 다른 데도 다녀봤을 거 아니야? 네. 응? 네. 걱정이야, 알고 보면. 맞아요. 그저 다니던 절에 주인이 죽으면 또 붙들어 붙었던 게 어떨 거야, 잘못하면. 걱정 안 돼? 걱정이라니까. 네. 아, 손님도 들어붙어가지고 애 먹었다니까. 죽은 데를 붙어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소지가 있다고 얘기야. 네. 미리 알고 방제를 하라고. 그래서 천도제는 지내야 될란지 여질란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여기는 중 같은 거는 칼로 물렸을 거야, 아마. 나가라고. 신을 모시는 중들 있잖아요. 중은 중인데 원래는 무당이야. 머리 깎고 혼자 수행세 하는데 그런 중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칼로 물려요. 칼로. 반대면은 낮에 천도제를 지내주고 천도가 안 되면 알잖아요.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칼로 던지면서 칼을 물린다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모르고 댕기지? 아이고, 칼로 물리고 막 팥을 던지고 팥. 여러분들 이렇게 쏟고 사는 거야. 이런 소리 하니까 이제 중들이 또 배 아프지. 다 그리고 까발린다고. 칼로 물린다니까. 내가 많이 봤어요, 옛날에. 종들이 칼로 물린 거. 자기 뭐 이마에다가 뭐 박수, 무당 써놓지 않게 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는 소리를 했으니까 남이 볼 때 잘한 것 같지. 귀신이 말해주니까 아는 소리를 해요. 아, 이 스님이 도통을 했나가 참 잘한다고. 알고 보면은 박수고 무당인데. 에이구.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 또 신도한테 많이 가요. 안 소리 하니까.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야. 네. 그 자기 안에, 부처가 있으면은 죽으면은 바로 갈 텐데, 무지개 가서 천도지를 못 오러 지내. 자기 안에 부처가 돌아다녔는데, 죽으면 천도지를 못 오러 지내. 부처가 또 알아서 다 보내줄 건데. 그렇게 거짓말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다시는 가면 안 돼요. 네. 절대 그치. 들어갔다 오면 귀신이야, 그러나 자. 용화에 가서 내가 많이 씻겨줘서 마이가 깨끗한데, 그러면 갔다 오려면 여러분 이제 또 귀신이 신다니까. 네. 큰일 나, 이제 다 보라. 네. 큰일 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돈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귀신이 잘 안 쉬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잘 쉬어. 쉬어서 그냥 가면 금방 붙어갖고 온다고. 금방 붙어갖고 와요. 붙어오는 게 왜 그러냐. 요거면은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까 잘 붙어온다니까. 절대 가지 마요. 큰일 나니까. 큰일 난다니까. 내가 뭐 거짓말 아니에요. 아, 중절도 내가 옛날 보면 그냥 늘 귀신 쉬어가지고 늘 오면 내가 뛰지고 늘 그랬어요. 잘 쉬어주고. 씻이 돼 있어요. 근데 배도 안 고픈 거야. 눈이 초롱초롱 흘러앉았네. 참네. 안 고파요? 안 고파요. 오늘 보름날 찰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왜 흘러앉았대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참, 내가 말하면요 세월 간지 모른다. 진짜로. 근데 내가 조금 재미있게 하지? 네. 여러분들은 이제 깨우친 공의 사상 글자 붙여놓는 공의 사상 열차를 타고 여러분들은 이제 용화세로 갈 판이라. 그러니까 진짜라니까 여러분들 100% 가요. 100% 가니까 용화세계가 참 좋지. 여러분들 가보소, 이 다음에. 가면은 기가 막히다. 나는 다
하시는지 알아요. 아이고 싱그라요. 와서 이제 와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해. 내가 지난 과거를 얘기하면은 파란만장해요. 참. 딴 생각 됐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어요? 아, 생긴셔도 남보다 내가 못생긴 안 했는데. 봐요. 각시도 안 얻지. 각시가 없으니까 자식도 없잖아요. 자식도 없지. 남을 위해서 열심히 할 평생을 내가 희생만 했는데. 소름이 날 욕을 한다, 얘기야. 참 나쁜 사람들이죠. 네, 맞습니다. 나를 왜 욕을 해? 내가 돈 벌어서 가난하고, 밥을 먹고, 거지들 밥도 사주고, 옷 사입히지, 뭐, 치료도 해주지. 수업은 내가 좋은 일도 많이 했지. 아픈 사람들도 내가 병을 얼마나 고치신 줄 알아요? 참, 수없는 사람을 내가 살려줬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무슨 뭐, 어디가 뭐 한쪽에 내가 뭐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나? 응?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그냥 했는데, 나이가 많이 먹어버렸어요. 하, 그 좋은 세월을 다 보내버렸다니. 그래가지고, 절을 한다고, 절에서 올해 만 10년, 11년 차였는데, 미쳐가지고는 제정신이 아니고, 저 아버지도 몰라보는 미친놈도 그냥 수없이 고쳐주었지.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자식이 미쳐가지고 저거보다 몰라본 놈을 고치줬더니 사탕나게도 안 사주고 가버리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요. 자식은 얼마나 소중하겠어, 지 자식이니까. 그런데 자식을 고쳐주는 부처님은 그 사람으로 봤나? 아니. 사탕하게도 안 사주고 가버렸다니까. 그렇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니까. 진짜로. 원래 미륵부처는 수명이 길질 아니요. 수명이 짧죠. 짧은 수명을 가지고 사바세계 와서 깨우지 불법만 잠깐 피고 용화세가 떠나버리는 게 미륵부처인데 내가 와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당겼다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생 제도를 좀 더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수명을 내가 늘렸다니까. 어, 진짜요. 내가, 뭐, 이것도 다 생방송인데, 내가 지방 시골 갔다 오다가 밥을 한 그릇 사 먹었는데, 아, 그거 어떻게 된 판인지 그 음식이 잘못돼가지고, 전조지. 간염이 걸렸다고 내가. 급성 간염이 걸려가지고, 죽음에까지 갔어, 죽음에까지. 그 수치가 1200이면은, 죽는 사람으로 치료를 그랬는데요. 근데 나는 2800이야. 그래가지고 죽음에까지 갔었다니까. 황달이 와가지고 전부가 노란색이야. 근데 내가 할 일이 더 있는데 그대로 해서 죽어서 가버리면은 남은 일정에 마무리를 못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병원에서는 약이 없다는 거예요. 약이 없고 그러니까 하루만 있다가 지켜보고 안 되면 투석을 하더라고. 투석. 죽으니까. 투석을 하더라고. 투석을 하면 차라리 죽어보는 게 낫지. 뭐 투석을 해. 투석을 하기나. 그래가지고 근데 밤 11시에 우리 이제 스님이 옆에가 이제 앉아있고 나는 이제 누워있는데 가만히 나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스님이. 대놓고. 아,
부처님이시잖아요. 날 보그려. 그렇지. 아, 부처님이면은, 부처님이면은, 부처님 자신이 몸을 고쳐야지. 병원에서는 약이, 약을 안 줘요. 약이 없대요. 약,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데, 부처님 몸이니까 부처님이 알아서 날 보고 치료해서 고치라 이거예요. 옆에 앉아서 그러더라고. 아, 참.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못 고치면은 이제 부처도 아니잖아. 진짜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때 시험 단계에 올라가요. 시험 단계. 시험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골치 아프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시험 단계에 나를 시험을 보더라 그러니까 주지가.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부처를 안 하게 놔주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부처를 하려면 이걸 고쳐야 되고 생기고, 아유, 큰일 났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래서, 참, 이거 옆에서 이거 주지가 나를 시험을 보고 있으니, 이거 참, 보통 문제 아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밤 11시인데, 누워서, 이제, 부처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가 도력을 한번 써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밤 11시인데 이불을 내가 이제 덮었어. 덮고 이제 내가 이제 광명의 빛을 내가 이제 막 쏘는 거예요, 몸에다. 쏘는데 추위가 오는 거야, 추위가. 하나 덮어서 안 되겠더라고. 이불 두 개를 덮었어.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전기장판까지 뜨겁게 해가지고 막 뒤집어 써놨는데도 안 돼. 영하 100도를 넣는다, 영하 100도. 몸에다 쏘아버린 영하 100도를 광명의 빛으로 쏘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영하 100도. 그래가지고 딱 30분 걸렸는데 옆에서 지키고 앉았었어, 스님이. 달달달달달달 떨었어, 막. 워낙 추우니까. 영하 100도면 살 수 있는 게 그 세상에 다 없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영하 100도를 내려서 몸을 내가 광명의 빛으로 귀인을 다 죽여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났어. 딱 30분, 30분. 30분 딱 되고 나서 내가 이제 일어나 스님 버리지. 이제 나섰어. 나 그러더라고. 예? 나섰어요? 나섰지.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은근히 이제 걱정할 만이 한 거지. 만약에 미륵부처가 죽어버리면 이제 이거 저를 운영하기도 힘들고 이제 큰 문제가 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난 거야. 걱정이 태장 같은 거 이랬냐. 아우, 속으로는 말하는 게 속으로 그랬단 말이야. 속으로 그랬지, 이제. 걱정이 태장 같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일어났는데 몸이 가뿐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새벽 4시 만 되면은 간호사가 와서 피를 뽑아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치를 재려고. 재 것도 없어요. 그냥 최고로 올라왔어요. 2,800. 그래가지고, 재갖고 가, 이제 피를 뽑아가면 이제 아침에 그 수치를 재가지고, 낮에 의사가 회전될 때 그걸 가지고 온다고. 수치를 가지고. 아침에 왔는데 한 10시가 되는데 의사가 쏙 들어오는데, 여기까지 입이 막 그래서 웃으며 들어오다. 좋아졌어요? 하면서 막. 그래서 수치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2,800에서 300을 떴어, 300. 300으로 떨어져가지고 날 보고 그때 내가 이틀 만에 나왔나? 하루 만에 나왔나? 이틀? 하루 이틀이야. 이틀. 이틀 밤 자고 나보고 태어나라고 하더라고. 의사가.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참네. 나와가지고, 여기 수리산 영화사 안양철, 이걸 내가 만들었어요. 나왔어요. 이철을. 알았어요? 부처가 이만한 벌써 가버리고 없지. 죽어버리고.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명을 내가 길게 내가 이어놨어요. 그러니까 잘했죠? 네! 여러분들 내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 걱정 말고 편안히 그냥 대기면 돼요. 네. 이제 나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고쳤어요, 내가. 네. 나는 거짓말 안 해요. 고쳐가지고 지금은 이제 건강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수원에서 그때 절을 했는데 안양으로 옮겨갔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걸 내가 그때 이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꾸민 거지. 잘 꾸미죠?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내가 좋은 일을 내가 많이 했지. 용화사 여기 성전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도 우리 스님하고 신도 회장이 날마다 걱정이 돼가지고 죽음을 못해나고 걱정을 해서 같이 했지. 그런데 그런 죽을 고비를 내가 두 번 넘겼다니까. 그래서 내가 나쁜 이런 일도 별로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뭐 얼굴 보면 그렇게 많이 늙은 아니잖아. 참, 네. 나는 늘 성품이 늘 좋게만 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좋게만. 남을 내가 미워 욕도 안 하고 미워지도 않고 좋게만 살라고 생각하고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도들이 이제 막 전화로 뭐가 에러가 있대 뭐 한 전화 수없이 와요. 근데 그것도 들으면은 딱 마음에가 걸려. 뭐 일이 안 됐다고 꼬였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들으면은 마음이 안 좋고 편할 날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말하는 게 그렇지. 근데 워낙 안 좋으니까 전화를 하지 그쪽에서. 그래도 이제 좋은 마음을 내주면 또 금방 풀어져서 또 좋다고 또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좋고 그래요. 근데 뭐 욕심 부려서 살지 마라 여러분들은. 네. 욕심 부리면요 그게 독이 돼가지고 안 좋아요. 몸도 해치고. 네. 그래서 나는 원래 이 욕심이 없어요. 돈도 이뭐 절에 들어오면 그냥 다 우리 손님 다 줘버려서 가지고 와라 줘버리고 나는 그냥 신경도 안 써버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좋다 이 얘기지. 네. 여러분들도 욕심 많이 부리면 안 돼요. 욕심이 그 중생이잖아요. 그게 화관이 된다고 나중에. 그래서 자꾸 마음이 걸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적으로 마음이. 왜냐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 버리고 건강에 오래오래 살면 최고 좋아요. 집안에 문제만 안 생기면 돼요. 집안에서 문제만 안 생기면은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오래 살아야 돼요. 건강 오래. 그냥 이빨 살아야 돼, 살 때까지. 왜냐면은 인생이 마지막이니까. 네. 여러분 다음 생이 없어요, 몸인데. 그렇게 해놓지 않고 내가 천도 수개할 때 그렇게 내가 해놓지 않았어요. 인생이 마지막으로 내가 놓아줬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용화사 소개받은 사람들은 진짜 내가 이제 오늘 소개를 말하는데 100% 다 용화사에 가버려. 이제 수제를 한 번 받은 사람 뭐 막 두 번 세 번 열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왜 받느냐? 자기가 몸에 안 좋은 게 모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죽는 날까지는 자기가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그 여러 번 받는 거지. 그 여러 번 받는다고 해서 뭐 부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번만 받아도 좋은 거야. 그런데 이제 영화 세계도 이제 품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데 우리 오라 살라면은 정상계주자 수를 받으면 좋지. 응?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건 있다고 얘기해요. 네.
그런지 영화 세계 못 가는 건 아니야.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천도제 지내주는데 내가 여러 명 보내줬구나. 많이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화세계, 영화사에 오는 그 좋은 인연을 가지고 왔잖아요. 네. 왔으니까 그 인연을 잘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금방 늙어서 죽을라야 돼요. 세월이 길진 않아요. 네. 우리 스님이 37살에 나한테 왔어. 그때는 봐도 그냥 아가씨처럼 젊었지. 벌써 내일면 60대잖아요. 금방 세월이 간다. 그러니까 세월이 길지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죽어서 뭐 남편이랑 같이 갈 것도 아니고 자식하고도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인생이 마지막인데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살고 건강하시고 집안도 부살하고 해주지. 그 꽃 하나 치워봐요. 꽃 두 개 왔어. 출가 사문 경함은 따라하십시오. 출가 사문 경함은 사바 세계 오신 생불 용화 미륵 부처님께 사바 세계 오신 생불 용화 미륵 부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 몸과 마음을 바쳐 귀합니다. 귀의합니다. 저에게 수계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수계를 주시옵소서. 용화 미륵 부처님께. 용화 미륵 부처님께. 저희 수계를 청하옵니다. 저희 수계를 청하옵니다. 향과 꽃으로 청하옵고. 향과 꽃으로 청하옵고. 향과 꽃으로 맞이하옵니다. 향과 꽃으로 맞이하옵니다. 자, 잘했어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나쁜 업장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야 사후에 윤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